경이로운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선교는 지금. 안녕하세요, 정경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소몽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부천 몽골 교회 분들을 만났는데 이 교회가 유난히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간증을 나눌 분을 한 분 더 모셨어요. 오늘 부천 몽골 교회 오르나 전도사님, 또 우리 서기현 목사님, 또 조금남 사모님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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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이 아름다운 의상, 이 의상이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몽골말로 델이라고 합니다. 델. 델 의상을 입고 나오셨는데 세 분이 쭈룩 입고 나오시니까 또 너무 아름답습니다. 몽골 분들이 이런 거 많이 입으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평소 때는 우리처럼 한복 잘 안 입잖아요. 우리나라의 한복 같은 개념으로 특별 행사 때 있고 또 좋아하는 분도 일상에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군요. 그렇군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입고 나와주셨는데 우리 오르나 전도사님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을 오르나라고 합니다. 오르나입니다. 오로라 아니고 오르나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오르나 전도사님 한국에 오신 지는 몇 년이 되셨어요? 저는 제일 먼저 2004년 말에 몽골에서 바로 부천 몽골 교회에 왔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다른 데 갔다가 일하고 다시 몽골에 갔다가 3년 뒤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온 지 7년 됐어요. 7년? 근데 한국말을 참 잘하시네요. 조금 해요. 조금 겸손하셨어요. 조금 해요. 그럼 어떻게 한국말을 직접 어디 가서 배우신 거예요? 아니면 살면서 이렇게 배우신 거예요? 살면서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운 적은 없으시고요? 학교에서 한 번도 안 배웠어요. 그럼 진짜 잘하시네요. 쓰는 것도 잘하세요? 쓰는 것도 잘 못해요. 근데 많이 들려요. 스스로 좀 살면서 배우니까 문법 쪽으로도 잘 모르는 것도 많고요.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경인여대에서 몽골 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몽골 분들은 다 이렇게 우리 오르나 전사님처럼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잘하는 건 아닌데 몽골 분들이 언어의 은사가 있어서 정말 잘 배워요. 우수해요. 다국적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몽골 학생들은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고 아주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 오르나 전도사님 정도 되면은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겠어요. 우수한 학생이죠. 생활 속에서 드라마를 좀 보셨나요? 한국 아니요. 드라마. 아니요. 그러면은 그냥 밖에서 일하면서 그냥 저는 생활 이야기 많이 못해요. 근데 집에 있으면 항상 크리스찬 방송을 많이 봐요. 크리스찬 방송. 그러면서 이제 방송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또 들리고 또 늘고. 이것도 은혜네요. 그러면 원래 신앙생활은 몽골에서부터 하셨어요? 아니면 여기 오셔서? 몽골에서부터. 몽골에서부터 교회를 다니셨어요? 네. 흔치는 않은 것 같은데. 몽골의 크리스찬 인구가 2% 3%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럼 언제 예수님 만나신 거예요? 2000년부터 2000년부터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거기가 불교 나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오르나 전사님 댁은? 부모님은? 부모님은 저는 위할아버지하고 위할머니 집에서 자랐어요. 근데 완전히 불교 집이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먼저 교회 다니고 저는 그때는 많이 거절했지만 어느 날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남편 그때부터, 때문에? 그때부터 남편을 먼저 따라갔어요. 남편이 참 좋으신 분이네요.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오신 건가요? 근데 저는 1년 먼저 왔었어요, 그때. 2년, 2004년 말에.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먼저 왔어요. 1년 뒤에 우리 남편이 한국에 왔었어요, 그때. 노동자로. 노동자로 왔어요. 일하시려고 두 분 다 들어오신 거네요. 그리고 몽골도 갔다가 또 다시 들어오고. 지금 이제 남편분도 다 계시고. 한국에. 지금은 남편이랑 막내딸이랑 세 명 살고 있어요. 막내딸이요? 그러면 다른 형 자녀들이 또 있다는 얘기인가요? 딸 두 명 있어요. 그러면 큰딸은 다른 나라에? 큰딸은 몽골에 있고 몽골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제 성인이에요? 큰딸은 지금 26살이에요.
아, 굉장한 동안이시네요, 전도사님. 네. 막내는 아. 한국에서 곧 고3 들어갈 거예요. 고3. 고3. 네. 그럼 오. 지금 어느 학교 다니고 있어요, 막내는? 심원 고등학교. 아, 일반 우리 한국 고등학교? 네. 네. 한국말 그럼 굉장히 잘하겠네요. 네. 네, 이제 그 아이는 이제 딸은 거의 한국 사람이죠. 네, 네, 네. 맞습니다. 그 처음부터 교회 다니는 거 좋으셨어요? 남편 따라가는 거 어떠셨어요? 네, 처음부터 좋아했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 한 네. 이중현이라는 한국 선교사님 계셨어요. 네. 그때 처음에 그 선생님 만나서 제가 처음 간 날 예배 끝나고 갔을 때 가기 전에 선교사님 저한테 다음에 꼭 와, 계속 올 수 있냐고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올 수 있다고 했더니 약속하자고 약속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 어른한테 약속했으니까 지켜야 된다. 네,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그때부터 빠짐없이. 그러면 이제 갔어요. 결혼하고 네.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고. 아, 결혼 예수님 믿기 전에 결혼했었어요. 아, 그리고 3년 뒤에 3년 되는 뒤에 교회 가고 그때부터 계속. 야, 근데 그렇게 갔어요. 약속한다 그래서 안 가거든요. 약속해도 안 가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갔는데 하나님을 만나신 네. 거군요. 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는데 네. 이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는 그런 확신의 믿음이 네. 좀 있었나 봐요. 그 교회를 다니게 된 거가 몽골에서 또 다니신 거죠? 네, 몽골에서. 그러면 이제 한국에 오셔서 네. 부천 몽골 교회는 네. 어떻게 다니게 되셨어요? 처음에 한국으로 오게 됐잖아요. 그때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 아는 한 사람 있었는데 저한테 소개해 줬어요. 이 부천 몽골 교회 있다고. 일단은 내가 그쪽으로 가라고. 근데 저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서 그때 처음 봤어요. 목사님 얼굴, 사모님 얼굴을. 근데 그 처음에 또 2004년에 왔다 그래도 다시 한국에 왔을 때 또 다시 가셨어요. 이 교회를 찾아서. 그리웠나요? 네. 근데 처음 왔으니까 저는 한국에는 우리 교회라고 생각해요. 한국에 있을 때 꼭 이 교회 다니고 몽골에 있을 때는 자기네 처음 다녔던 그 교회 다니고. 몽골은 울란바토르 계시나요? 네. 울란바토르에. 네. 두 분은 그럼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우리 오르나 전도사님 딱 처음 봤을 때 기억나시나요? 그럼 기억나죠. 말씀해 주세요. 네. 처음에 큰 가방을 가지고 왔는데 네. 그냥 저희 딸 같은 생각? 그냥 네. 너무너무 돕고 싶고 네. 같이 지내고 싶고 예, 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네. 그래서 사랑이 많이 갔던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네. 벌써 18년 전쯤 되잖아요. 그때 신학을 네.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자매라 그랬고 지금. 그러면은 네. 한국에 오셔서 신학을 하신 건가요? 아니, 아니면 들어가셔서 네. 제가 인상 중에서 굉장히 밝고 보니까 그 일어났는데도 단순히 밝고 그다음에 그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정확한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상이 있어요. 네. 몽골들 중에서 그렇구나. 이렇게 두 분이 처음에 딱 앉으시는데 약간 그 친정 엄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분 살짝 얘기하시는데 한국에 또 어떻게 보면은 엄마 아니겠습니까? 사모님이시지만 네, 네. 든든하게 제일 기대시고. 먼저 우리가 먼저 문제 생기면 네. 좀 할 얘기 있으면 제일 먼저 가서 얘기하고 상담 받고. 네.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한국 오면 여기 와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우리 전도사님이 주일에는 전도사님으로 계시고 또 이제 평일 주중에는 어린이집 선생님이래요. 어쩐지 인상이 남달랐습니다. 우리 이샘 PD가 어린이집을 다녀왔다. 어린이집 등원했어요? 등원을 했다고 하는데 함께 볼게요. 네. 어린이집 선생님 모두 몇 명이나 되세요? 선생님이. 처음에는 제일 많을 때는 애들이 26명이어서 교사 3명까지 돕거든요. 그런데 두 명에다가 지금은 혼자 하고 제가 이제 옆에서 도와줘요. 혼자 계시군요. 지금 저 어린이들은 한국 어린이들이에요? 아니면 몽골 어린이들? 전부 몽골 어린이들. 18년 됐거든요. 진짜 주일에는 교육관으로 같이 식사하고 예배 드리고 이제 평일에는 어린이집이 됐어요. 7시 45분이나 50분에 들어와서 우리가 들어오면 기도하고 그리고 청소하고 간단하게 갈 때 청소하니까 먼지만 닦고 아이들을 받아요.
아유 이뻐라. 액션 확장됐죠? 자, 아빠도 한번 와봐. 일찍 오네. 일하러 가야 되니까. 장미야군 바이바이. 직장 바이바이. 바이바이. 오케이. 자, 뒤에 줘. 자, 가자. 머리 비키고 들어가서 아니 중간에 좀 이 아이들이 제일 먼저 와요. 일하는 시간 출근 시간 8시인데 딱 8시에 들어와요. 왜냐면 이 아이 부모님들이 일찍 출근하니까 일찍 데려다 주고 이 아이도 똑같아. 아이고 잠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어 위에 온다 온다 바글바글해진다. 어 눈물 안 왔지? 눈물 왔어? 아 테러네 지금 괜찮네. 제 시작해. 어찌 어찌?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도시락. 아 도시락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와 이게 뭐예요 도시락? 무지개. 무지개? 네. 무지개라고? 네. 어 서로서로 사이좋게 놀아야 예쁜 그림이 되는 거야. 예쁜 놀이가 되는 거야. 알겠어? 저 주식이 이거 좀 도와줘. 어떻게 됐어? 슬롱은 모르고 알바로 미시 모르고 한 거야. 응. 주식이가 냉쿨냉쿨로 친구 불렀나? 이거 되네? 간식 만들고 또 애들도 이렇게 돌보고 정신 없으시지 않으세요? 네. 근데 이제부터는 서로 싸워가지고 울고 하루 종일 귀점에다 깔아야 되고 아이들 검사하고 시야하고 진짜 혼자서는 하시기 힘들 건데 선생님 한 네. 사모님이 안 계시면 큰일 납니다. 네. 아하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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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자 날씨 간식 먹자. 아이들이 아침에 어떤 부모님들이 바쁘면 아침을 못 먹어요. 아침을 못 먹고 와요. 먹는 아이들도 있고 안 먹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꼭 간식을 줘야 돼요, 아침에. 저렇게 아이들이 반팔을 입고 있다는 건 저기 참 난방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따뜻하다는 거야. 따뜻해요. 온돌 보일러. 가스 보일러. 온돌 보일러. 야, 또 아이들을 보니까 이게 절로 이렇게 또 미소가 네. 생기고 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하나 딱 궁금한 게 우리 우르나 전도사님 안경을 끼셨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공연 때 네. 늘 하는 개그 중에 하나가 네. 내가 몽골인처럼 눈이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아. 저기 저 멀리 100m에 날아가는 새도 쏠 수 있다고 네. 하는데 근데 우리 우르나 전도사님 시력이 안 좋으세요? 네,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전 초등학교 때부터 네. 안경 썼어요. 근데 그때 저는 어렸을 때 머리가 많이 아픈 아이였어요. 공부하기도 힘들 정도. 그렇게 머리 많이 아픈 아이였어요. 학교도 자주 못 갔고 됐었으면 입원하고 그런 식으로 그때부터 이게 눈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근데 진짜 몽골에서 눈 좋으신 분들은 시력 좋으신 분 엄청난가요? 아, 그럼요. 8.0이라고 하는 얘기죠. 뭐, 예, 그렇게 말을 하죠. 네. 왜냐면 몇 킬로 이상까지 볼 수 있으니까 늘 보니까 네. 대단합니다. 네. 우리 꼬마 천사들을 봤는데 지금 아이들이 그러면은 좀 전에 봤더니 여기 한 7명 정도 되는 7명. 7명. 예. 네. 다 그리고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네. 맞아요. 네, 네. 어린이집 교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아, 저는 한번 아팠어. 아팠어요. 근데 신장 많이 아팠어요. 아, 신장. 신장 많이 아팠어요. 만지시는 거 보니까 네. 신장. 네. 신장 염증 생겨서 입원하고 그때부터는 다른 일을 못했어요. 나 좀 무거운 일이 좀 못해요. 못했어요. 그때부터 사모님이 저한테 좀 사모님 요 어린이집 교사가 지금 그만둘 거니까 내가 해주면 안 되냐고 저한테 그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럼 지금 어린이집 교사 하신 지 몇 년 되신 거예요? 3년 넘었어요. 3년. 네. 아, 어떻게 그러시구나. 잘 맞으시는 것 같으세요? 네. 처음에는 많이 무서워서 좀 많이 거절했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네. 했더니 잘 됐어요. 아이들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 아이가 아닌 또 남의 네. 아이를 본다는 건 네. 혹시나 또 잘못될까 봐 걱정이 네. 되고 그런 걱정이 많아요. 네네. 근데 우리 사모님은 우리 전도사님이 어떤 면을 보고 어린이집 선생님 한번 해보는 거 어떻겠니라고 권하셨어요? 아,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항상 밝고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아이들 대하는 걸 보면서 전사님이 막 식당으로 아르바이트하고 다니면 전 너무 안 어울리다는 그렇죠, 생각이 있어요, 속으로. 그렇죠. 근데 거기는 월급이 많고 우리는 돈을 많이 줄 수 없으니까 아, 참 어떡하나 하다가 제가 아프다 그럴 때 강력하게 말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어린이집에 와서 아이들 섬겨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전도사님 사역 팔타임으로 파트타임으로 하시나요? 그런 거죠. 그리고 네. 이제 풀타임 사역은 이제 네. 어린이집 그럼요. 교사로. 네네. 그냥 신학도 하시고 전도사님이시고 하니까 얼마든지 또 어린이집에서 하실 수 있겠죠. 은사가 어린이에 대한 은사가 네네. 정말 다분해요. 찬양 운동 잘하지, 복음 잘 전하지. 저는 이제 일주일 한 번씩만 예배 드려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매일 저렇게 예배 드려요. 그쵸. 제가 너무 그게 감동이 네네. 돼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네. 엄마들은 어디 이제 교육기관에 가면 선생님들의 인상만 딱 봐도 아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정말 딱이세요. 네. 네, 정말 편안하게 내 아이를 진짜 내 아이처럼 봐주실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네. 예 너무 좋은데 그래도 힘드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네. 게 힘드세요?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잖아요. 네. 놀다가 다치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안 봤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서 됐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생각하면 좀 겁이 나거나 좀 걱정해요. 그 우리 전사님은 지금 자녀가 지금 다 컸는데 네. 이제 내 아이 한 네. 키우는 거 하고 네. 또 이제 어린이집 아이 키우는 거 하고 네. 어느 쪽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좀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키워줬어요. 우리는 그때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남편이랑 둘이 한국으로 일하러 왔었어요. 그 7년 동안.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시구나.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사모님 저한테 부탁했을 때 많이 거절했어요. 제가 못할 것 같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야, 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네 아이 두 명 안 키웠지 남의 아이 우르르르르 이렇게 다. 근데 내 아이 키우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네. 다른 아이들한테 좀 더 이렇게 더 막 이렇게 해주시는 내 아이한테는 막 우쿡대고 네. 막 하다고 네. 막 그런 사모님 밥 해주시고 이렇게 합쳐서 하니까 거의 혼자 아니니까 네. 도움이 돼요. 그 다른 나라에서 사실 외국인으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일단은 언어적으로도 네. 제일 큰 장벽이 있다 보니까 한국에 처음 오셨을 때 아까 네. 사모님께서 큰 짐가방 하나 들고 있는 착한 소녀를 봤다고 했는데 어떠셨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처음 봤을 때는 저는 한국말 아예 몰랐었어요. 네. 아예 몰랐었어요. 그래서 집을 떠난 적은 없었어요. 항상 위할머니 할아버지 옆에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지금 한국에 오니까 근데 저는 몽골에 있을 때도 일을 별로 안 해봤어요. 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오니까 너무 무서워했어요. 처음에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서 살아야 되나 나 혼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서 진짜 그때는 혼자 왔으니까. 네, 그때는 처음 그래도 어떤 준비를 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한국에 오실 때? 어떻게 어디서 뭘 해야 되겠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전혀 그냥 없었어요. 그냥 오셨어요? 무작정? 네. 번벌로만. 네.
아는, 여기는 아는 사람 없으니까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어떤 나라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면 네. 그 주변에 그때 여기 부천 몽골교회 가보라고 했던 그분은 네. 여기 와서 알게 되신 분이에요? 네. 아, 그럼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오셨네.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때부터는 제가 믿음이 좀 자랐어요. 하나님한테 의지해야지, 의지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러면 인천공항에 내리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인천공항에 내리셔서? 네.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인천공항에서? 네. 인천공항에서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가 저를 이렇게 데려다줬어요. 아, 부천. 몽골교회. 여기 몽골교회. 네. 몽골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오셔요. 네, 그래요. 계획도 없이 뭐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뭐, 네. 뭐 아는 사람도 우리 없고 대한민국을 너무 만만하게 보나요? 아니 그런 면이 그 간절하니까 아니 그 간절함도 있지만은 네.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네. 그 용감하다 그런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 아무런 환경 가서 살 수 있다는 그런 몽골인의 민족적인 게 있어요. 유목민이기 때문에. 정기 있구나. 아, 그러네요. 그렇게 그 이제 계시면서 일하시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네. 네. 몽골에서는 기도를 개천도는 안 했었는데 여기 오니까 정말 저는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완전히 내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고 처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이렇게 매달렸어요. 네. 이 기도의 삶이 집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요. 어린이집에서도 열정적으로 하신다고 하거든요. 오전 시간이 지나고 이제 오후에는 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어린이집으로 가볼게요. 아, 비트에 감았음? 말했다. 예, 선생님께 잘겠다. 예배를 드려요, 매일. 아이들이. 와. 너무 좋다.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성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이, 귀여워.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잘 보고 위험하게 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아까 이 아이가 많이 위험하게 놀아서 안 된다고 하니까 짜증나고 화난 거예요. 선생님한테. 일주일에 5번인데 4번 정도는 한국 음식을 제가 만들어주고 한 번 정도는 우리 몽골 오르나 선생님이 몽골 음식을 만들어서 먹입니다. 영양을 생각해서 아이들이 균형 있는 영양이 되도록 선생님하고 몽골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쁜 거. 이것도 네. 조금입니까? 네. 근데 혹시 이거 이거를 자주 뭐 먹을 수도 있어. 혹시. 오케이. 어쩐 거나. 계란 하나 정도인데 한 두 개 줘. 두 개. 이것이.
나스다마도 그녀다만 아시잖아. 고짜네. 자, 항상 끌어내 되죠? 자, 항상 끌어내 되죠? 세배. 세배. 자, 인기지. 안 먹겠대. 나도 안 먹어. 이름이 우진 거 잘 우진. 우진 거 어떡해. 그죠? 그렇게 이제 졸려가지고. 이때 되면 낮잠 두 번 자야 되는 텐데. 어쭈빼. 아유 너무 예쁘다. 저 배봐. 아유 좀. 아유 잘 먹어요. 아유 너무 고단해. 거절 없어요. 잘 먹어. 아이고 선생님 일 많으십니다. 언니가 소화라. 소화라. 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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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그렇지. 다 했어요? 옳지. 그다음에 온두랑이 안 왔는데. 자는 시간. 축하 축하 끝나. 축하 축하 했어. 아 축하 축하. 이제 먹어. 자, 잠자는 시간 됐어요. 자, 불 끕니다. 조용해, 아이들. 참 신기해, 애들 자는 거, 그죠? 좀 놀다가 치카치카 하고 나서 이제 1시부터 3시까지 자는 시간이에요. 그럼 이제 장모사님도 좀 쉬실 수 있게. 네, 우리도 좀 옆에 앉으면서 중간에 애가 깨면 좀 지워주고. 아유 귀여워라. 그림 그릴 때 하는 거야. 연필은 글씨 쓸 때 알겠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요 마지막 해봐요 공주. 삐루가 상자로 들어갑니다. 네. 자유 고 다 좋아요. 아주 잘했는데요. 80, 90보라가 입학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의 학교 적응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선두학교에. 선생님들의 칭찬도 많이 받고 한 뭐 10% 정도로 몽골에 돌아가더라도 또 한국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열심히 또 몽골어도 배우면서 잘 적응한다는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이 너무 중요해서 쭉 가르치다 보니까 지금 18년 정도를 가르쳐 왔습니다. 네, 선생님 아빠. 집에 안 가려고 해요, 아이들이. 엄마 오면 거부해. 엄마 오지 말라고. 항상 안 간다고 울어요. 항상. 지금도 그래. 언니 이제 친구들하고 놀 게 처음. 근데 안 가고 싶어서 도망가서 안 나와요. 엄마를 반가워해야 되는데. 반가워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반가워하지. 그렇게 안 가요. 근데 너무 울어서. 원래 아이들이 갈 때나 안 간다고 울어요, 원래. 저기 부모님들 대부분 다 그 교회 다니는 몽골 교회 다니는 성령님들이죠? 네네. 아빠도 할 때 그 선생님이랑 사모님 목사님이랑 이런 어린이집 만들고 애기들
하루에 모여주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아보고 있는 건 마음이 너무 편할게요. 아, 이런 어린이집에 앞으로 계속 있으면 좋아지겠네요. 그 어린이집에서 그럼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건가요? 네. 우와. 매일매일 10시에. 10시에? 10시에 예배 드려요. 우리 전도사님이 오신 지 이제 3년 정도 이제 네. 어린이집을 맡아서 하시면 3년 동안 계속? 네. 계속했어요. 와. 그때는 한 번만 빠졌는데, 네. 그 무슨 일이 있어서 한 번만 빠졌는데, 한 아이가 저한테, 아, 2시간 정도 지나갔더니 선생님 예배는 언제 들을까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 바빠서 아니면 이런 일 때문에 못했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이 잘못 배울까 봐. 그랬더니 정말 그때는 다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전 생각 안 나요. 근데 그때는 그때 감정이 있어요. 아 그때보다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네. 훌륭하십니다. 네. 진짜. 근데 그 아이가 이상하다 선생님 예배 안 드리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은 좀 기다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보다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우리 사모님 우리 전사님 이렇게 매일 예배 드리고 네.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이런 모습 보면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네. 네. 아무리 어린이집 섬기면서 어려워도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그냥 다 씻겨 나가요. 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이거지. 우리가 부족한 거 많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매일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또 어른아집 전사님께 너무 고맙죠. 이렇게 딱 보는데 진짜 사모님 건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주일도 그렇고 네, 네,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 목사님 이제 일정 없으실 때 오시면 네. 진짜 왜 든든한 할아버지 오는 느낌 있잖아요. 몸으로 놀아주는 할아버지. 네. 그때 딱 등장하시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재워주 사무실 이제 2층에 이제 어린이집이고 3층에 네. 교회 겸 사무실 있으니까 네. 제가 늘 거기 있죠. 대금 아침에 애들 왔을 때는 이제 안수기도를 해줘요. 네. 안고. 내가 있으면은 네. 무릎에 앉혀갖고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아, 처음에는 믿지 않는 애들이 이상하잖아요, 자기들. 네, 뭐 하는 건가? 도망가요. 막 안 한다고 도망가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오면 늘 와요. 달려와갖고 앉아요. 한 번 하고 애들 갔다 또 와요. 또 기도 받으려고? 또 기도해 주세요. 순서대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클지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요. 정말 미래가 궁금하고 기대되는 게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기도받는 아이들은 그렇죠. 다를 겁니다. 어린이집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18년 전에 네. 한 가정을 저희 부부가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그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였고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렇게 술만 먹으면 부인을 때리는 거예요. 우리 보는데도 구박하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를 3살짜리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희 부부가 얘를 살려야 되겠다. 네. 어찌하든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너희들 싸우지 마. 우리가 이 애를 봐줄게. 얘 때문에 일을 못 간다고 걱정하지 마. 우리가 봐줄게 해가지고 교회로 데려와가지고 교회 쟁판 다 깔고 그러고서 그 한 아이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다 이제 그 아이가 지금은 있겠네요. 그 아이가 세 살 됐는데도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엄마 아빠 싸우는 걸 보니까 얘가 이제 말을 못하고 여자애인데 예쁘게 생겼는데 네. 그리고 이렇게 엄마 싸우면 이렇게 고개를 빡 당겨 숙이고 이렇게 보는 그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걔를 보니까 야 쟤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어린이집 한국은 보낼 수도 한국 어린이집 너무 비싸고 못 보내잖아요. 그 우리 그때 개척할 때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그냥 교회를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거기를 장판을 깔고 어린이집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평일에는 어린이집 주일날 예배드리고 근데 네. 걔가 거기서 오면서 말이 터졌어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지금 한국 학교 다녔어요. 지금 제가 아까도 여쭤봤는데 이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네. 요즘에 우리 한국에 있는 어린이집은 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여기 이제 어린이집은 몽골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이 안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시에도 한번 건의해봐라. 시에도 건의해봤는데 그분들도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어떤 법이 근거 없냐?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 이주민들 도와주는 그런 법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천시는 그래도 아마 제가 볼 때 지자체 중에서도 국내 와 있는 이주민들을 시민으로 인정하고 조례까지도 돼 있는데도 네. 그런 부분까지는 이게 근거가 안 된다. 근데 목사님도 사모님도 다 알아보셨겠죠. 네. 진짜 이건 좀. 조금 그런 시설이 네. 갖춰지는 지역. 정부에서 지역을. 지원을 받으면 일단 예배를 못 드리더라고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 게 가장 그러니까 그 네, 정부의 그 신앙적인 거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잖아요. 아, 네. 그런 부분 있겠죠. 그게 오히려 자유롭게 그냥 우리는 네. 거기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네. 우리 식으로 네. 네. 하려고. 그 아이 봐주는 공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사실 힘든 일인데 사모님은 아 아이 봐주면서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해보신 적 없으세요? 몇 번 있었어요. 어떤 적이? 너무 힘들어서 아이가 다치거나 또 오해하거나 이러면은 참 힘들어서 그만 하나님 앞에 이제 하겠다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만 하겠습니다. 이제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말씀을 주세요. 내가 몽골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네가 인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예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는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에 운영하면서 만약에 이제 냉장고가 중고를 들여왔잖아요. 그러면 고장나서 아 저거 중고 저거 버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구입하지?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이 딱 와가지고 이렇게 저금통을 돼지 저금통을 주면서 여기 좀 돈이 있습니다. 어린이 애들 위해서 쓰세요. 그러면 딱 그 냉장고 금액에 맞는 금액이 와요. 아 이런 걸 몇 번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정말 부족한 기관을 사랑하시고 신원하시는구나를 알기 때문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어린이집이요, 진짜 이 교육관은 아까 전에 그 2층 네. 지금 네 2층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쉴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주일에도 여러 밥도 먹고 식당도 하고 교재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제 평일에는 아이들이 오죠. 토요일에도 토요일에도 문을 연다고 하거든요. 부천 몽골교회 토요 학교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토요학교 하는 애들 데리러 가는 길입니다. 저리 얘기 주세요. 사장자라 대학은 왔습니다. 네가 지금 제일 큰 형인데 형들이 그걸 보여줘야지. 그래야 동생들도 싸우다가 화해하고 나올 수 있는 거야. 괜찮아, 기다릴게. 그래야지 나도 마음이 놓여. 너희들 둘이 지난번에 이렇게 다퉜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그동안에 계속 기도하고 힘들었거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오세요. 이따 보자. 지난 주간에 그 아이들이 장난이 이렇게 장난치다 보면 큰 아이들 5학년짜리 두 형이 이렇게 말다툼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말다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때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이 지금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가슴이 많이 아파요. 근데 오늘 지금 약속해서 온다고 하니까 기다려봐야죠. 그런 일도 있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따라 민진아 이렇게 불렀어요.
연필 잡는 것부터 다시 해줘야 돼. 문별. 그치. 하나님이 맛을 통해서 자, 자리가 친구들. 여호와여, 제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왕의 나라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기 먹을 친구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국어 지금 서툴어서 제가 몽골어로 따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나이에 비해 잘 따라오는 거 같아요. 원래 제가 애들 돌보는 거를 좋아하기도 하고 막상 해보니까 제가 성경책을 많이 안 읽어서 말씀을 잘 모르는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제 계기도 되기도 해서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이제 토요학교에 매일 나오게 됐습니다. 자기 거 자기 노트에다가 쓰세요. 그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 대신 다음에 강아지 때리면 돼, 안 돼? 안 돼, 그렇지.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토요학교에 먹는 거랑 게임하는 게 더 재밌어요. 공부는 재미없어? 공부는 좀 재밌어요. 그림 그리기도 재밌어요. 여기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뭐야? 공부요. 공부? 응. 선교사님한테 하고 싶은 말. 고맙다고 하고 싶어. 자, 이제 즐거운 태권도 시간. 우리 태권도 할 때 잘하자. 자. 차렷! 태권도 세워 시작! 태권도 시작! 태권도 시작! 태권도! 태권 준비! 준비! 야! 빨리! 빨리! 저는 이제 태권도를 정식적으로 배운 사범이 아니지만은 우리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육체, 정신, 영적으로 건강한 그런 아이들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태권도를 가르치면 좋겠다 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태권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재밌어하고. 그래서 계속 꾸준히 이것을 해가 나가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건 애들 거. 저희 그 저기 지금 세 가지 할 수 있어요. 버터치즈랑, 그다음에 땅콩이랑, 그다음에 이제 땅콩. 뭔가 뭔가 맛있어. 케이크 크림 바르는 거라고 생각하고. 먹어 소피 먹어. 아니 빨리 빨리 좀 해. 초콜릿 크림 좋아해요? 그럼 목사님은? 안 좋아하는 거 별로 없어. 다 좋아해. 자기 거 앞에다 놓으시고요. 네. 감사할게요. 그거 안에 딸기찜 주세요. 누가 제일 빵 잘 만든 것 같아? 그건 뭐는 거 같아? 제 자신이요. 제일 잘 만들었어? 네. 그렇지, 딸기. 정말요? 제가 제 자신을 칭찬할래요. 하연이가 자기가 제일 잘 만든 건데 누가 제일 잘 만든 거 같아? 여기서요? 응. 하연이도 없고! 부자 만들었어요. 귀한 빵을 만들면서 함께 먹습니다. 우리에게 또 건강하게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한 나이다. 아멘! 아멘! 먹어요? 돼요? 맛있게 먹어. 우와! 길이다! 이거 다 크림 치즈. 당근알 있는 거보다 낫지.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한번 먹어봐. 부드러워요. 이거 먹어봐. 이렇게. 어디요? 아니 이제 좀 반대로 먹어야지. 여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어. 한번 먹어봐. 아 입에 또 넣는데 또 먹었어. 그럼 맛이 뭔지. 이렇게 먹어봐. 저 아까 먹었어요. 예, 좀 먹어봐. 두개 같이. 넣고요 이거. 너 먹지 말고 누나도 주고 형도 주고 그래. 선생님도. 그거 같은 거야? 형이 맛있어. 맛있지. 선생님 빵 먹어서 그런가 왜 저 안 먹어? 아 버터치즈가 약간 짭짤한 맛거든.
역시 오늘도 이게 이 시간이 이제 마치고 나면 또 어떤 아이는 혼자 집에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이제 돌아다니면서 밤늦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집에 안 들어왔다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추적을 하면 어떤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벌써 이 아이들은 둘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동네에. 이게 너무 저희들한테는 조금 숙제면서 끝까지 도와주지 못한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이유 중에 그래도 잠시 9시인데 아이들이 8시 반이면 벌써 오거든요. 그럼 12시까지는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어요. 보호하면서 말씀도 좀 듣고 또 아이들끼리 자기네들 비슷한 형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끼리 모여서 좀 윙윙하고 자기네들도 조금 용기를 갖게 하는 그런 게 조금 목표를 가지고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한국에서 예수 잘 믿는 어린이, 미래가 있는 밝은 어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그 전도사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자랑 조금 얼굴 여기 옆에 있는데 대놓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네, 두 분의 자랑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화가 없어요. 두 분 다? 네, 화가 없어요. 절대 화내지 않아요. 아, 우리 목사님 같은 목소리로 화내면 진짜 쩌렁쩌렁하게 화낼 수 있는데 너무 신기하게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고 좀 혼내고 싶은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화가 없어요. 그거 다 알아요. 우리 몽골 사람들은. 그리고 몽골 이름이 아마르타야. 네. 그거는 편하다. 편하다. 평화. 평화라는 뜻이에요. 어머. 몽골 사람들을 보고 평화라는 뜻으로 아마르타야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마르타. 네, 아마르타. 몽골 사람들이 지어줬어요. 아마르타와. 네. 아마르타이왕. 아마르타이왕. 평화. 아마르타이왕. 아마르타이왕. 인내가 있고 아주 인내가 있고 화가 더 없고 계속 기도하는. 계속 기도. 기도를 빠짐없이. 정말 빠짐없이. 지금은 여러 가지 생각,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목사님이 이런 실수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제 옆에 있는 사람들, 목사님하고 사모님, 선교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저는 만약에 좀 잘못 안 왔으면 저도 방황했을 거예요. 근데 진짜 믿는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딱 잡아서 잘 인도하고 있거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진짜 잘 그래서 있어요. 어떨 땐 스스로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맞아요. 네.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 전도사님은 앞으로 한국에 계속 사실 계획이세요? 아니면은 몽골로 돌아가실 계획이 있으세요? 때가 되면 몽골 돌아갈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국에서 좀 있고 싶어요. 그럼 몽골에 돌아가서 하시고 싶은 어떤 일이 있으세요? 지금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남편이랑 기도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일해 보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복음 꼭 들어야 되니까 이건 맞아요.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몽골에 가면 우리 몽골 교회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린이집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그러네요. 진짜. 네, 그런 생각 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지나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한국으로 보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답도 얻으셨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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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요즘은 많이 하는 이야기는 교회는 꼭 어린이집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생각 꼭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복음 들어야 되니까 이거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몽골에도 이런 어린이집 몽골교회에서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네. 그리고 나중에 진짜 하나님의 계획 중에는 다시 데려다가 몽골에 어린이집을 만드는 믿음으로 탄탄한 그런 지금 계획이죠. 기도하고 있는데. 네. 목사님, 사모님 자랑 좀. 네. 첫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계속. 마음 너무 많아갖고. 너무 많아. 그럼 딱 대표로 세 가지.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로서, 남편으로서, 선교사로서 몇 가지 오는 과정 속에 그 옆에서 딱
이렇게 돕는 배필로 주셨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때마다 이게 돕는 배필 첫 번째 하나. 약간 지금 울컥 하신 것 같은데. 두 번째 눈물이 눈가가 정적해지셔서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쉽지 않은 여정이었는데 얼마나 고생만 시킨 것 같고 미안하시겠어요. 그 저는 이제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성격과 저기가 네. 이렇게 막 그 저질리는 스타일이에요. 일단 뭐 벌리는 스타일. 아이디어가 많고 생각이 하나님 저는 감동을 주고 근데 또 장단점인데 감동을 주면 또 바로 행동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좀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또 일을 저질리게 되는데 그때마다 수습은 이제 안 해거든요. 네. 근데 뭐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 인생 여정에 이제 뭐 신학교를 가고 목회 갔다가 몽골 갔다가 또 와야 되고 와서 개척이 되고 또 뭐 과정 너무너무 이게 급격하게 이렇게 많았거든요. 저도 네네. 이제 저도 감당이 힘들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막 콱콱콱 네. 바꾸니까. 그리고 뭐 저는 그냥 그러나 뭐 던지고 뭐 터지고 막 하는데 나머지는 다 우리 사모님이. 두 번째. 이게 두 번째고. 이게 두 번째여서 세 번째. 세 번째. 기도하는 기도하는 아내죠. 아 기도하는 아내. 네. 아. 그 기도하고. 맞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비슷한 거예요. 네, 같이 도와주시고 네, 네. 수습하고. 예.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돕는 배필을 하신다 그러는데 하늘을 통해서 그걸 많이 보고 그래서 뭐 성숙하지 못한 부부의 모습이지만은 저는 이제 목회 성교하면서 중요한 게 가정사역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목표도 교회 같은 가정이 가정 같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부족하지만 그 우리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젊은이들은 또 중고등부서부터 가정이 중요하다. 그걸 교육시키고 계속 결혼시키고 가정을 우선순위로 두는 그런 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칭찬이 갑자기 가정을 중요시하는 사모님 마음에 드십니까? 이 칭찬들? 자랑? 네. 자, 오늘 이제 함께 했는데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진짜. 예, 세 분 어떠셨습니까? 예,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또 저희들의 그 사역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거를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근데 저희 개인의 몽골교회 이야기만이 아니고 저는 어찌 보면 이주민 선교의 현장에 있었거든요. 88올림픽 이후서부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있어요. 한 30년간의 이 현장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겪은 시행착오 이거는 앞으로 한국교회 이주민 선교의 그 부분에 다 겪어야 할 부분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부족하지만 조그만 그런 이것이 각 그 사역하는 분들하고 한국 교회 앞에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한테 저희 선교사 했다 들어와서 하니까 그걸 좀 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 네. 사모님은요? 어떠셨어요? 네, 참 목사님과 동일한 네. 네,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이렇게 방송에 와서 다시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희들 더 열심히 하라는 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건강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은요? 저는 부처몽골교회에 생겨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있고 믿음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몽골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복음 되게 하고 그리고 한국에 교회에 오지 않았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도움 받는 많은 몽골 사람들이 있어요. 저 몽골 사람으로서 이 교회 이분들을 만나서 너무 기분 좋아요. 네. 감사해요. 네. 기도 제목도 한 가지씩 네.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시청자들이 같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교회가 20주년이 되거든요. 설 20주년이 올해인데 저희 목표하는 게 이제 전도하고 제자 양육하고 치유하는 교회 이렇게 목표를 했어요. 그래서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희 교회가 좀 어린 아토린까지
참 성숙한 제자로 세워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과 그다음에 초중고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 교육 대안학교처럼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그걸 통해서 몽골 아이들을 잘 양육 신앙을 키우면은 네. 사모님. 네. 어린이집이 이제 시작된 지 18년 됐고요. 그리고 이제 유초등부 토요학교가 1년 됐고요. 그다음에 중고등부 예배가 작년 10월에 시작했으니까 얼마 안 됐거든요. 새 기관이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셔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다 변화되고 복음을 진짜 받아들이고 그리고 부모들까지도 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전사님도. 네. 제가 어린이집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들이 진짜 예수를 믿고 커서 하나님한테 승받은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그리고 몽골에 교회 어린이집을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맞습니다. 많이 네.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몽골어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요거를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몽골어로. 네. 부르미네 비텐 다이르테. 못 따라하겠네. 못 따라하겠네. 한국말 써서 해야 될까요? 보루항미네. 보라미네. 보루항미네. 비. 비. 나는 비. 단드. 당신을 하나님을 하이르테. 네. 아, 그러면 세 분이 카메라 보고 해주시고 저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보람. 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끝낼게요. 시작. 보라미네. 비. 단드. 하이르테. 사랑합니다.